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오후 경사를 마치고 진진입니다. 진진이는 용비의 목연이고요. 진진이의 목연은 황실이, 북연은 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목연과 북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명견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연, 목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북연, 목연 중에서도 둘 중에 어느 게 좋은 개를 가져야 하냐, 뭐 밭이 좋아야 되냐, 씨가 좋아야 되냐 하면은 밭도 좋고 씨도 좋아야 되지만은 유전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씨가 좋아야죠. 근데 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용비입니다. 저기 지금 뒤쪽에 보이는 아이가 용비라는 아이인데요. 진진이의 지난번 자결입니다. 삼선이. 야. 진진이의 북연입니다. 네, 북연. 목연은 황실인데요. 웅비야. 태백입니다. 태백이. 태백이는 그 북연이 대발이라는 아이고 목연은 빛나입니다.
우리 태백이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은 대발이라는 그 황고 수컷도 아주 훌륭했지만 빛나라는 아주 좋은 암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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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좋은 순수 토종진도께는 숫개는 암깨하고 좀 상이 틀립니다. 숫개는 팔각형 두상, 암깨는 좀 이제 늑대처럼 닮았고 조용해. 숫개는 호랑이를 닮았습니다. 4대 3사라고 해서 두상이 크고 항문이 크고 다리가 실하고 꼬리가 굵어야 된다. 삼소는 귀가 작고 눈이 작고 주둥아리가 짧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암깨는 입이 대체적으로 좀 이제 늑대처럼 좀 갸름한데 실개는 우리 그 태백이처럼 두툼한 표현을 지닌 아이들이 진돗개 그 본연의 어떤 표현을 나타내는데요. 요즘에 이제 암깨하고 숫개가 얼굴 생김새가 이제 많이 닮아졌습니다. 암깨처럼 뾰족한 아이들이 순놈들이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좋은 진돗개는 숫개는 숫개다워야 되고 암깨는 암깨다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우리 태백이는 아주 호랑이처럼 두툼한 두상의 체형, 털이 완전히 그 멧돼지 털처럼 거칠고 예. 아주 그 성품이 범과 싸워도 물러섬이 없을 정도로, 물론 싸워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그런 용맹스러운 충성스러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깨, 숫개, 부견, 모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유전적으로 역할은 이제 숫개가 많이 작용을 하고 암깨는 이제 성품, 뭐 한 50일 동안 태어나서 아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모견 성품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외형적인 면도 사실은 이제 부견 모견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모습이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꼭 부견 모견 중에 좋은 종빈견을 찾는다면은 좋은 암깨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숫개 좀 부족함은 좀 이제 암깨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부견 모견이 다 좋으면 더 좋죠. 예, 부견도 좋고 모견도 좋으면 1등이고요. 부견이 좀 부족한 게 있는데 모견이 좋은 유전력과 좋은 외형을 가지고 있다면은 모견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견이 좀 부족해도 모견이 좋은 게 2번. 3번은 이제 모견은 좀 부족한데 부견이 좋은 유전력과 외형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이. 부견 모견이 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4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진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